자, 챔피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 1등 챔피언이야, 그 1등 챔피언이 아니라 옹호자, 옹호자. 옹호한다는 건 의견이 같다는 뜻이지. 내가 너를 옹호한다는 건 내가 너랑 의견이 같기 때문에 너가 같은 편에 서겠다 이런 말이잖아. 옹호자야.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인 관용에 대한 옹호자.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얘가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볼테르라는 사람이래. 이 사람은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인 관용의 옹호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은 논란이 많은 컨트러버셜한 피규어였다. 컨트러버셜 논란이 많은 피규어 인물. For instance, 예를 들어 he is supposed 그는 여겨진다 to have declared. 자, 지금은 여겨지는 게 시제가 현재잖아. 근데 그 전에 주장을 했고 선언을 했겠지. To have PP는 to 부정사의 과거. To 부정사는 원래 to 플러스 동사원형인데 to have PP는 to 부정사의 그 옛날 시제를 말하는 거야. 과거 시제. 그래서 is보다 지금 여겨지는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시점에 뭔가 주장을 했다는 거니까 이 주장했던 시점은 is보다 과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다고 여겨져? I hate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네가 말한다는 행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네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난 싫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싫어. 근데 I hate. 근데 I will로 가는 거야. Will defend to do this. 내가 사력을 다해서 보호해 줄 것이다. 너의 권리를 to say 그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할 권리를 내가 사력을 다해서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싶진 않지만 너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말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언론이라는 건 지금이야 말하면 거창하지만 언론이라는 게 말하는 거잖아. 말의 자유잖아. 자, 그 다음에 A powerful defense of the idea that even views that you despise deserves to be heard. 자, 동격이라고 돼 있잖아. 자, powerful defense. 강력한 결론인 이 말인 거지. 자, 뭐를 변호해주는 말이야, 이 말은? 아이디어. 어떤 생각을 변호해주는 말이니? 뭐뭐라는 이네. 또 동격이야. 심지어 의견조차. 어떤 의견이냐면, 주격관계대명사절 묶을게. 자, 묶어줘. 목적격관계대명사절. You despise가, despise가 경멸하다. 엄청 싫어하는 거야. 네가 경멸하는 의견조차도 deserve to가 여기가 주어고, 대세 붙는 주어, 대세 붙는 동사야. 뭐뭐 할 만한 자격이 있다. deserves 하면 틀려? 이 복수 주어라서? 그러면 자, be heard는 듣다가 아니라 들려지는 거지, 수동으로. 그러면, 자, 네가 경멸하는 의견조차도 들려질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을 변호해주는, 강력한 변호해주는 이런 말을, 선언하고 했대. 주장하고 했대.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난 그리고 그걸 지켜주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태도인 거지. 나도 물론 인간이니까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데 내가 네 말을 반대하는 거랑 별개로 너도 내가 반대하는 너의 그 의견을 너도 낼 권리가 너한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18세기 유럽에서는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이제 이 사람한테 실현이 다가오겠지. 자, 이 카톨릭 교회가 엄격하게 통제했다. 통제되었다 하면 안 돼? 능동이야? 자, what could be published? 뭐 될 수 있는 것? be published? 그러니까 출간될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서적 이런 거를 말하는 책이나 이런 거. 지면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출간될 수 있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대. 왜냐하면 이제 시대 정신이 나오는 거지. 그때 당시에 카톨릭에 반하는 혹은 뭐 그들과의 다른 어떤 독자적인 내용들을 막 살포하거나 이러면 다 이단으로 취급했거든. 이제 그럴 시기라서. 자, 볼테르의 플레이즈가 이제 희곡이지. 책들. 이 대다수의 이런 책들과 희곡들이 were censored. 이게 봐. BPP지. 그러니까 거멸되었다야. 거멸되었다. 그리고 were burned. 태워졌대. In public.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과시한 거지. 카톨릭 철치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거야. 볼테르? 그 개떡 같은 걸 썼네? 그러고서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막 태워버린 거지. 그러니까 권력을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서. 그리고 He was even imprisoned. 그는 심지어 투옥되었다. 투옥되어졌대. 자, 투옥된 건 단순 거거지. was니까. 자, 이 B라는 감옥, 파리에는 B라는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because의 원인이나 왜 투옥되었냐면 He had insulted. insult가 모욕하다거든? 근데 had PP 써서 대과거야. 과거 완료 중에 대과거 모욕법. 아, 얘 먼저 모욕을 했고
모욕한 대가로 투옥에 간 거니까 이게 이제 단순 과거, 이게 대과거, 사건의 흐름 보이지? 자, 내가 누구를 모욕한 거야? 강력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냐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들을 말하는 거야. 귀족들을 모욕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파리의 B라는 감옥에 갇혔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위치. 위치뿐만 아니라 형형의 친구분은 그냥 다 중요한 거야. 자, 그러나 none of 전체 부정 무엇도 뭐뭐 안 타지. 그러나 이러한 것들 중에 그 무엇도 막았다야? 막지 못했다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 부정이 있는데 부정을 또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didn't stop을 쓰면 안 돼. 이러한 이것들 중에 무엇도,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책을 검열해서 태워서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 그가 뭐 하는 거? 챌린징, 도전하는 거야. 스탑 동영상을 멈추다. 뭐 이 행위 자체를 멈추는 거니까 챌린징이 투 챌린징이면 안 돼. 이 도전하는 행위 자체를 멈출 수는 없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어디에 도전하는 걸 못 멈췄어? prejudices, 편견과 pretensions. 원래 pretend가 뭐뭐인 척하는 거잖아. 그게 가식 떠는 거잖아. 그거의 명상태가 가식이야. 편견과 가식에 도전하는 걸 멈추지 않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대. 누구의 편견과 가식이야? 그 볼테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계속해서 깐 거지. 자, in his short philosophical novel, Candide. Candide라고 하는 그의 철학 단편 소설에서 그는 완벽하게, 완전히 undermined, 훼손시켰어. 어? 선생님 또 단순 과거 써놨지. 자, 뭘 훼손시켰어? The kind of religious optimism. 종교적인, 일종의 종교적인 낙관론을 훼손시켰어. 그러니까 종교가 하는 말을 다 깐 거지, 그때 당시. 자, 뭐에 관한 종교적 낙관론이야? About humanity and the universe. 인류와 우주에 대한 낙관론. 이게 낙관론이니까 이제 이런 거지, 뭐. 우리를 믿으면 모든 인류가 평안하고, 모든 우주가 평화롭다. 뭐 이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낙관론이니까. 앞으로 더, 우리를 믿으면 더 나아질 거고. 그런 걸 이제 훼손시켰다. 까대는 거지. 그 다음 문장 볼게. 자, that other contemporary thinkers had expressed. 요거는 묶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적이고, 선행사가 종교적인 낙관론이야. 인류와 우주가 선행사가 아니야. 종교적인 낙관론을, 어떤 종교적 낙관론이야? Other contemporary thinkers가 주어, had expressed가 동사. 목적어가 없지? 근데 여기가 had PP를 썼네. 대과거. 훼손시켰다는 단순과거. 볼테르가 책에다가 걔네들을 깐 게 더 최근의 일이고, 옛날부터 그 당시대에, 그 당대의 사상가들이 계속 표현을 했던 거지. 그 당대의 사상가들은 종교적인 낙관론에 합승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볼테르는 당대의 사상가들과는 결을 달리한 거지. 나는 경신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꾸며볼게. 다른 당대의 사상가들이 표현했던 인류와 우주의 종교적인 낙관론, 일종의 종교적 낙관론을 훼손시켰다. 완벽하게 자신의 책에서, 캔다이드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religious optimism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안 끝나서, 그리고 또 뭐였어? He did it. 그는 그것을 했다. 그거 했다는 건 뭐야? 훼손시켰다. 그것을. 그게 뭔데? 종교적 낙관론을 어떻게 훼손했냐 이거지. 그리고 그는 그것을 훼손시켰다. 종교적 낙관론을 훼손시켰다. In such an entertaining way that the book became an instant bestseller. In하고 way가 맞나? 그러면 뭐뭐한 방식으로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종교적 낙관론을 깐 거야? Such an entertaining way. 그럼 entertaining이 재밌는 이거. Entertain 하면 안 돼. Entertaining이야. 재밌는 방식으로. 근데 such A that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교한 거 먼저 볼게. 자, 우리 자주 봤던 거 so A that B 했을 때 너무 A에서 B하다 똑같거든. such A that B로. 근데 so A that B 할 때는 이 A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such가 나오면 이 A 자리에는 명사나 명사부밖에 못 들어가. 그럼 여기 지금 이 글에는 such가 나왔거든. 이 명사나 명사부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재미있는 이라서, 재미있는 방식. 너무 재미있는 방식이어서 그 결과 어땠다? 책이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지금 search 자리에 so를 쓸 수가 없어. 뒤에 형용사가나 부사가 없어서. 그럼 다시 보자.
중에 철학 단편 소설 텐다에 대해서 그는 완전하게 훼손시켰다. 일종의 종교적 낙관론을 인류와 우주에 관한 다른 당대의 사상가들이 표현했다. 이쪽의 종교적 낙관론을 훼손시켰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 낙관론을 훼손시켰다. 매우 재밌는 방법으로. 그 결과 그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와이즈리, 현명하게도. 자,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미니까 여기 와이즈라면 안 돼. 현명하게도 볼테르는 레프트 오프가 빼버렸다. 지워버렸다. 제거해버렸다. 자신의 이름을 타이틀 페이지, 표지에서 지워버렸다. 글쓴이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한 거야. 자,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의 출간이 주어 would have가 동사 쭉쭉쭉쭉 그래서 would have landed him in prison again for making fun of religious beliefs. 그렇지 않으면 그 표지에서 이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의 출간이 뭐 할지도 모른다? Have landed him in prison. Landed him in prison이 감옥에 갇히게 하다야. 그래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갇히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출간이 그 책의 출간이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게 했을지도 모른다. 자, 폴이 때문에거든. 뭐 했다라는 이유로 make fun of 조롱했다는 이유로 원래 make fun of잖아. Religious belief 종교적인 신념을 조롱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감옥에 다시 가두게 했을지도 모른다. 자,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 우드 해프 비비 주절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자, 이 그렇지 않으면을 다 살려서 이 문장을 전부 다 가정법으로 원래 바꾸면 If he had not left his name off the title page 만약 그가 제거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름을 소표지에서 그게 otherwise 해야 내용이지. 이거 보고 우드 해프 비비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 알았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살려서 otherwise를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돌린 거지. If you had pp. 그다음에 주어 과조 have pp.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로 바꿀 수가 있겠다. 볼테르의 저항 반대하는 종교적 낙관론 대한 32번. Much of the spread of fake news occurred through irresponsible sharing. 대다수의 확산이 발생합니다. 확산이 단수 주어니까 occurs, occur랑 틀리고 통해 through irresponsible 무책임한 responsible은 책임감 있는이니까 반대말이겠지. 자, 무책임한 공유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 벌어진다. 2016년 한 연구인데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시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연구, 그리고 누구와의 연구야? 프랑스 기술협회인 이 아이와 뉴욕시에 있는 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연구가 이게 주어야 발견했다 대절을 묶어. 자, 뭘 발견한 거야? 59%의 뉴스가 링크, 공유된 링크네. 공유된 거니까 쉐어링 하면 틀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어진 링크로부터 온 뉴스의 59%가 wasn't read first, 먼저 읽혀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대. 그러니까 제목만 보는 거지.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 People see an intriguing headline or photo in their news feed or on another website and then click the share button to repost the item to their social media friends without ever clicking through to the full article. 사람들은 본다 흥미를 끄는 헤드라인이나 사진을 흥미를 끄는 거 능동이니까 일이 안 돼. 흥미를 끄는 그 제목이나 사진을 봅니다. 그들의 뉴스 피드에서 또는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런 재미있는 흥미를 끄는 제목이나 사진들을 본다. 그리고 나서 동사 1이 쓰였지. 사람들은 또 클릭해 그 공유 버튼을 누른다. 공유하는 거지.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재게시하기 위하여 유튜브 뭐 그 항목을 여기서 말하는 그 항목은 그 가짜 뉴스겠지. 자, 누구에게 리포스트 A to B, B에게 A를 재게시해주다. 그들의 소셜미디어 친구들에게 재게시하기 위해서 뭐하지 않고 without ever clicking through the first article. 그러니까 전체의 기사들을 살펴서 클릭을 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클릭해서 살펴보지 않은 채로. without 동명사, 전치사
ing니까 뭐 하지 않고 클릭해서 전체 기사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막 그냥 공유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형광펜이 잘 봐. 그리고 나서 then they may be sharing fake news. 자, 그러면 그들은 공유하고 있을지도 몰라. be sharing 해야지 공유하는 거 능동이잖아. be shared 하면 틀려. 자, to stop the spread of fake news.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자, 명령문. 필자의 주장은 명령문 혹은 의무조동사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뭐 해라? 스토리를 읽어라. 기사를, 여기서 기사겠지. 이야기가 아니라. 기사를 읽어라. 네가 그것들을 공유하기 전에. 읽어라. 공유하기 전에. 여기 이제 after 있다고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Respect your social media friends. 너의 그 소셜 미디어 친구들을 좀 존중해 줘라. 그러니까 친구들을 존중하는 방식은 뭐를 만큼 충분히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존중해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알게 해 주는 거지. 뭘 알게 해 주냐면 what information you are sending their way. 자, 의주 동의문.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네가 보내고 있는지 그들에게. 그들 쪽으로겠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네가 그들 쪽으로 네가 보내고 있는지를 알 만큼 충분히 그들을 존중해줘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개떡 같은 거 보내주지 말고. 자, 여기가 의주동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라서 주목보자를 들었다 했었지. 그 중에 지금 노후의 목적을 하고 있겠다. 자, 그 다음에 You may discover on close inspection that an article you were about to share is obviously 자, fraudulent that it doesn't really say that say what the headline promises or that you actually disagree with it. 자, 다시 볼게. 공유하던 그냥 무작정 공유하는 게 아니라 글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너는 발견할지 몰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on close inspection 자세히 들여다보면 넌 뭘 발견해? 주어, 동사, 목적 대절을 발견하게 될 건데 이게 대절 1 이게 대절 1, 이거, 그니까, 목적어 대절 1, 그럼 목적어 대절 2, 이게 목적어 대절 3, 3개,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절과 대절을 너는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대. 그럼 첫 번째 대절은 뭐냐면, The article, 기사뿐인데, 자, 목번 대절에 묶어, you부터 share까지.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 하다. 그니까, 네가 막 공유하려고 하는 그 기사들이 이게 주어지. 뭐일지도 모른다는 걸 발견해? is obviously fraudulent. 자, 이게 fraudulent가 속이는이야, 속이는. 그래서 명백하게 그 기사글이, 네가 막 공유하려는 기사글이 속이는 것이라는 걸 너는 알게 될지도 몰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that it doesn't really say what the headline promises. 그 기사글이 doesn't really say, 실제로는 말하고 있지 않아. 뭘? 그 what the headline, 그 headline이니까 제목이겠지? 그 기사글의 제목이 약속한 것을 실제로 말하고 있지 않아. 쉽게 말하면 제목하고 내용이 다른 거지. 이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그 기사글의 제목이 정말로 약속한 걸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that you actually disagree with, 네가 사실상 네가 원래는 그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여기서 말하는 그건 뭐냐면 네가 클릭했던 그 기사글. 나는 내 생각 같다고 생각하고 클릭을 했는데 사실 엉망진창인 거지. 제목하고 내용도 안 맞고 사실은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되는 글이고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네가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바로 공유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소셜미디어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인된 기사들, 정확한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만을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유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제목 볼게. How to be a better news consumer. 더 나은 뉴스 소비자가 되는 법. 어떻게 해야 돼? 클릭 먼저 해보는 거지. 자, 요지 볼게. Read stories before you share them. 그것들을 공유하기 전에 기사글을 읽어라. With your SNS friends, 너의 그 SNS 친구들과 공유하기 전에 먼저 읽어라. 그리고 be responsible, 책임감을 가져라. 너의 소셜 그 사회적 공유에 대해서 그 기사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라. SNS 친구들과 공유하기 전에 기사글을 읽고 사회적 공유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라. 가 이 글의 제목이 되고 요지가 됩니다. 자, 33번. 새로운 기술의 추세는 어디서 와? 새로운 기업들에서 온대. 이 스타트업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소규모로 새로 태어난 회사들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큰 회사가 아닌 거지. 소규모 회사인 거지.
그래서 이 필자하고 싶어하는 말은 소규모 회사로부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추세들이 많이 나온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술 혁신들은 소규모 신생 회사들에서부터 나온다. 소규모에서부터 나온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사실 여기에 for example 있어야 돼. 자, the founding fathers in politics. In politics는 정치 분야의 이 FF부터 from A to B. 그 다음에 from A to B, to B인데 지금 to가 계속 나오는 거지, 그지? 여기가 from A to B, to B야. 그러니까 A와 B, 그리고 B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럼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FF와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RS와 그리고 경영 분야에 있어서의 FS의 이 배신자 8명, 8명의 배신자까지. 자,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예시인데 소규모 회사들로부터 새롭게 혁신이 시작된 예시야. 그 178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미합중국 헌법 제정자들이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소규모로 어떤 헌법 제정을 이뤄낸 거지. 그 다음에 1662년 영국 왕립 학회에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새로운 분야의 뭔가 기술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957년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인데 이거는 이전에 반도체 연구소에 있던 8명의 직원이 나와서 차린 거야. 근데 이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정치, 과학,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뉴 테크놀로지가 나왔다. 그거에 대한 예시야.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집단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해냈다. 이걸 예시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봅시다. Small groups of people bound together by a sense of mission have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얘가 하고 싶어하는 말 이거야. 자, 주어야. 자,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근데 이거 주어 아니야. 원래 bind잖아. bind, bound, bound에서 bound가 깊이야. 묶인, 뭉쳐진. 함께 뭉쳐진 소규모의 사람들이 뭐로 뭉쳐졌어? 사명감. 어떤 임무를 해내는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소규모의 소집단의 사람들이 주어야. 그 다음에 동사 어디 나와? have changed, 바꾸고 있다. 현재 완료 썼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다. 자, 뭘 바꾸고 있어? 세상을 더 나은 상태로 바꾸고 있다. change A를 B로 바꾸고 있다. 세상을 더 나은 상태로 바꾸고 있다. 얘는 지금 필자는 태도가 명확하지. 소규모의 집단이 세상을 바꾼다. 그 다음,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 이러한 사실이 뭐냐면, 위에서 얘기한 그대로야. 소집단의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낫게 바꾼다. 기술 혁신은 뭔가 소집단의, 소규모의 집단의 사람들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은 뭐냐면, 좀 부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s hard to develop new things. 자, 어려워.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어디서? 큰 조직 집단에서는, 큰 집단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내기가 좀 힘들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쓴다. 여기 포지티브 들어가면 안 돼. 자, 뭔가 대규모 회사에서는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 어려워. 그리고 it's even harder. even 들어가지. even 들어가면 이제 비교급 강조니까 훨씬 더 힘들어. 뭐 하는 게? to do it. 그걸 하는 거. 그건 뭐겠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자, 봐. 혼자가 있고 소수의 집단이 있고 다수의 집단이 있어. 근데 가운데 껴있는 이 소수의 집단이 제일 좋다는 거야. 기술 개발할 때. 이게 필자의 태도야, 지금. 혼자서도 안 돼. 대규모도 안 돼. 적절하게 소규모의 사람들이 있어야 기술이라는 것이 개발될 수 있다. 그 얘기 계속해, 이제 봐. 자, 이 관료적 계급 구조는 천천히 움직인다. 이게 뭐에 대한 예시야? 관료적 계급 구조? 이거. 큰 조직이 가진 관료적 계급 구조는 천천히 움직여. 그리고, 자, entrenched interest, 굳어진 이해관계. PPO 바로 속에 들어갔어야 되는. 이 굳어진 이해관계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만 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이 shy away from risk. shy가 부끄러워 하다잖아. 근데 shy away from이 뭐뭐를 피하다야. 나 부끄러워서 피하는 거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은 건데, 그게 바로 위험이지.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발이 없는 거지. 그런 걸 막 이렇게 도전하려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대규모 회사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개발이 힘들, 그런 거에 새로운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대규모 회사들은 관료적 계급 구조를 갖고 있고 느리게 움직여.
게다가 굳어진 이해관계가 새로운 어떤 위험을 맞닥뜨려서 그걸 넘어서려는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닌 거지. 그렇게 안 하려 하니까. 그 다음, 형광펜이야. 잘 봐. 자, in the most, 자, 이거 뭐냐. dysfunctional. 가장 기능을, 이게 기능을 못하는 인데 그게 추상급이니까 가장 기능을 못하는 조직이야. 조직에서, 이미 붙었네. 가장 제기능을 못하는 조직 내에서 자, 신호를 보내는 거야. 알려주는 것은, 신호를 보내는 것은 뭐라고? Work is being done. 업무가, 이 work가 업무지. 수행되고 있다. 이게 동격구조야. 뭐뭐라는. 업무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신호를 보내주는 건, 이게 주어 동사. 뭐가 된다? 더 나은 전략이 된다. 가장 제기능을 못하는 조직 내에서 그냥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대충이라도 그냥 그래도 얼추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게 더 나은 전략인데 이게 뭐를 위한 전략이 돼버리냐면 봐봐 더 나은 전략이니까 여기 월스가 들어가면 안 돼. 스트래티지는 전략이야. 뭐뭐를 위한 전략 골 붙어서 career advancement 승진을 위한 더 나은 전략이 된다. 된 뭐보다는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기보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지. 어? 뭐 요즘 신기술 개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업무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승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전략 정도가 될 수 있다. 거기서 끝이다. 이게 실제로 어떤 가치가 실현돼서 뭔가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이 develop new things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정도 그래서 승진하는 정도 그러면 이어질 수 있다. 이거 지금 다 어디야? 이거 다 여기잖아. 큰 조직단체에서 이런 정도만 행해질 뿐이다. 그 다음에 자 대규모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얘기해? 대규모가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혼자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대규모 얘기했고 그 다음에 at the other extreme. extreme이 극이거든. 극단. 그래서 완전 반대 극단이니까 대규모 말고 혼자죠. 혼자. 자 이 완전 반대 극단에서는 alone genius, 외로운 천재 한 명이 mind to create, 만들어낼 수 있어. 천재니까 뭘 만들어낼 수 있어? A classic work, 어떤 엄청난 수준의, 최고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예술이나 문학에. 근데, 하지만 그는 could never create, 절대 만들 수는 없어. 전체적인 산업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n entire industry는 뭐냐면 위에서 봤던 이걸 말하는 거지. Develop new things를 하기 힘들어. 그 산업 자체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산업 전체를 창출해낼 수는 없어. 혼자로는. 자, 정리.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도, 개인도 아닌 소규모 조직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양극단. 회사가 졸라 커? 내가 혼자 있어? 둘 다 안 돼. 그냥 소규모의 어느 정도의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startups. 이 소규모 신생기업들은 operate on 뭐뭐에 따라 작동하다. The principle, 원리, 어떤 원칙에 따라 소규모 신생기업들은 돌아가는데 이 대신 동격 구조니까 뭐뭐라는 원리 원칙이라고 하면 되겠지? You need to work. 너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원리.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함께. To get stuff done. 여기 to get이 준사역동사야. 부목이야. 뭐뭐 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니까 스타프가 일이거든. 일 하는 업무. 업무가 수행되는 건 능동의 수동이야. 업무가 수행되는 건 수동이란 말이야. 업무가 수행돼야지. 그러니까 투가 오면 안 되고 PP가 와야 되는 거야. 이거 동그라미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일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는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 다시 소규모의 사람들은 승진?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과 왜 일을 하는 거야? 일이 진행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준사역 get, 스타프, 여기 투두가 오면 틀려? 일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일이 수행되는 거잖아. 화살표를 잘 보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자, 다만 you also, 너는 또한 자, but you also, 너는 또한, 자, 버돌소 기억나지? 나도 니 버돌소에서 그 버돌소에. 뿐만 아니라 너는 또, need to stay small, 소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원칙이야. 자, 대전에 계속 붙는 거야. 너는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리를 따라서 소규모는 이어지는데, 자, 소규모를 유지해야 돼.
충분한 소규모, 뭐 할 만큼, 뭐 하기 위해서. You actually can. 네가 실제로 일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사람도 아는 거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게 개발이고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규모를 유지해야지만 실질적인, 실리적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회사가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이 된다는 걸 이 스타트업 이 사람들만이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지. 너무 대기업도 그런 게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말고 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만 잘 기억해서 봐. 여기는 get stuff done이 생략된 거야. 영어는 반복되는 거 싫어한다 했었지. So that이 붙어있으면 목적절이야.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 네가 실제로 일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도록, 네가 실제로 일을 수행되도록 할 수 있기 위하여 충분히 소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원리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 그러니까 소규모 신생 기업들이 실제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지, 지금. 선생님 계속 올라가는데 니네가 못 본 거, 못 쓴 거는 내려서 봐야 돼. 그,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자, 요지 볼게. Small size of for space to think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자, 소규모는 afford space. 어떤 여지를 준다. 생각할. 뭐에 대해서? 발전, 새로운 기술에. 넘어갈게. 자, 34번. 네가 만약에 inclined plane, 이게 경사면이거든. 기울어진 면, 계단 이런 뜻이야. 네가 만약에 경사면이나 계단을 사용하길 원해. 돕기 위해서 네가 옮길 건데 뭘 옮겨? 물건을 옮길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준사역, 목적어, 동사원형 맞지? to move대도 상관없겠지? 자, 한 물체를. 그리고 누가 안 그러겠어. 네가 어떤 물건을 옮기려고 경사면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지. 무거운 거 옮기려면 계단이나 경사면을 사용하려고 하지. 쉽게 옮기려고. 자, 그렇게 해서 계단을 사용하려 한다면 그러면 너는 have to move, 움직여야 해. 그 물체를 over a longer distance, 더 먼 거리를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자, 여기 get이 도달하다야. 어디로 도달해?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먼 이동 거리를 걸쳐서 그 물건을 옮겨야 해. 그 경사면을 사용하려고. If you, 만약 당신이 had started from, 당신이 만약에 출발한다면 직선으로, 비로, 직선 바로 아래로, 그리고 moved over, 바로 위로 올라가려 한다면 이런 것보다는 더 먼 거리를 이용해. 무슨 말이냐면, 봐봐. 경사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수직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돌아서 경사면으로 간다. 물건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옮기고 싶어.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가깝지만 힘들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올려야 되니까 중력이 제일 많이 크게 작용해서 이게 힘들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경사면으로 올라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은 거리는 더 길지만 힘은 덜 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사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는 가깝지만 힘들어. 하지만 먼 거리를 돌아서 이렇게 가. 내가 결국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야? 경사면을 이용하면 더 쉽게 가니까 힘이 안 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필자가. 자, 그 다음 볼게. 자, 이건 이미 너한테 명백하대. From a lifetime of stair climbing. 평생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부터 보면, 그렇지, 사람이 계단을 쓰는 거 보면 그게 편하니까. 그 다음에 consider, 고려해보자.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야. All the stairs you climb. 네가 오르는 그러니까 목관대절인데 여기 묶어서 생각했지? 앞에 선에서 수식해볼게. 네가 오르는 모든 계단을 생각해봐. 비교하여. 뭐와 비교하여? The actual height, 실제 높이와 비교하여 네가 걸었던, 네가 올라갔던 계단을 생각해보래. 근데 어떤 실제 높이야? 이것도 목관대절을 꾸며볼게. You reach from where you started. 네가 시작한 곳으로부터 네가 도달하는 실제 높이. 예를 들어서 내가 1톤짜리를 1층에서 8층 올려야 돼. 근데 내가 그걸 들어서 올릴 거야, 이렇게. 아,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힘들지. 근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삥 돌아서 차라리 이렇게 경사면으로 끌고 올라가. 그게 덜 힘든다는 거지. 왜냐면 직선으로 당기는 힘과 경사면으로 내가 끌고 가는 건 차이가 나니까. 네가 출발한 곳으로, 네가 출발한 곳에서 도착하는 실제 높이까지를 비교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비교를 해보래 한번. 자, the height is always less than, 자, 그 이 높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이는 실제 높이야. 1층에서 8층까지의 실제 높이.
실제 높이는 항상 더 적지.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는 것도 아까 그렸잖아. 이렇게 직선보다는 돌아서 경사면으로 올라가면 이 직선 거리는 항상 더 짧지. 돌아가는 것보다 더 짧단 말이야. 뭐보다? The distance you climb the stairs. 네가 계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 그 거리가 훨씬 길겠지 당연히 직선보다. 왜냐면 꼬불꼬불 가니까 계단으로 가면. 계단으로 이동한 거리보다 직선 거리는 늘 더 짧다. 뭐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형광펜이야. 잘 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니까 앞에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말할 거란 말이야. 조금 더 쉽게.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거리, 계단에서의 더 많은 거리는 교환되는 거야. 더 적은 힘. 계단으로 굳이 돌아가는 이유가 뭔데? 힘이 덜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단이 직선의 이동 거리보다 더 길다는 거지, 이동 거리가. 자,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계단 속에서의 그 거리, 뺑뺑 돌아서 가는 그 계단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가 교환되는 거야, 더 적은 힘. 여기 more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To reach the intended height. 의도된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부모이네. 뭐뭐하기 위해. 의도되는 거니까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높이겠지. 내가 목표한 높이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더 적은 힘과 교환된다. 거리는 더 길어졌지만 드는 힘이 더 적은 거지.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란 말이야. Now, 이제 If you were to pass on the stairs altogether. 자, If you, if we were to 가정법 미래야. 뭐뭐 해야 한다면 앞으로. pass 하고 on 뭐뭐 지나쳐버려서 통과시키다. 자, 만약에 네가 만약에 우리가 계단을 완전히 지나쳐버려야 한다면 계단을 완전히 통과해버리고 단순히 올라야만 한다면 were to pass, were to climb이야. 계단을 이제 제외하고 계단을 통과해서 계단을 치워버리고 곧장 너의 목적지로 이제 가야 돼. 쉽게 말하면 돌아서고 이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from directly below it. 그건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도달하고자 하는 위치 바로 아래에서부터 직선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계단을 사용 안 하고 직선으로 가야 한다면 바로 그 아래로, 아래서부터 바로 직선으로 가야 한다면 자, 여기 주절 볼게. It would be a shorter climb. 더 짧은 거리가 되겠지. 당연하지.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니까 for sure. 이건 surely지. 분명히 더 짧은 거리일 것이다. 여기서의 it은 climbing straight up, 곧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삥삥 돌아간다고 곧장 가는 것은 분명히 더 짧은 거리가 될 것이지만, 하지만 the needed force, 필요한 힘은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필요한 힘인데 그렇게 하는 건 뭐야? 곧장 올라가는 거겠지? 곧장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would be greater, 더 커질 것이다. 여기 이제 greater 말고 뭐 weaker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지. W-E-A-K-E-R 이런 거. 혹은 뭐 shorter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더 커진다. 짧은 거리를 갈수록 힘이 더 커진다. 그럼 어디에 shorter인지 봐. 핵심이야. 그리고 어디에 greater인지 보라고. 네모 간친 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야. 그러므로 we have stairs. 우리는 계단을 갖고 있어. 우리 집에. 사다리보단 사다리가 대표적인 직선이잖아, 그렇지? 직선보다는 계단이 있는 이유지. 만약 이게 더 안 힘들면은 집집마다 사다리가 있겠지, 2층 올라갈 때. 근데 그 사다리라는 것도 어떠냐?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 드림들게 가려고. 직선으로 이동하면 거리는 짧지만 더 많은 힘이 든다. 이게 포인트 제목. The reason why we use stairs without using ladders. 그러니까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계단을 사용하는 이유. 다음 첫째 줄. You know that forks don't fly off to the moon and that neither apples nor anything else on earth cause the sun to crash down on us. 넌 알아. 대절을 알아. 대절 1, 대절 2. 잘 묶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넌 두 가지 대절을 알고 있다. 포크가 우리 음식 먹을 때 쓰는 포크야. Forks don't fly off to the moon. 포크가 달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리고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란 뜻이야. 사과든 혹은 그 어떤 것이든 지구상에서는 유발하지 않아. 태양이 어디로 추락해? 우리 쪽으로 추락하도록 유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달이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는다. 너 알고 있지. 중력 때문에 포크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 중력이 막 저 멀리 달까지 영향이 닿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자, 다음. The reason why가 생략됐네. The reason these things don't happen.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실제 주어, 동사 여기 있지. 구문 잘해. 일단 보어야. 입니다. 대절이 내 묶어. 여기까지.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The strength of gravity's pull. 그러니까 중력에 당기는 힘이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이야? 두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그 두 가지가 뭔지. The first is the mass of the object. 자, 첫 번째는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이다. The apple is very small and doesn't have much mass. 사과는 아주 작고 가지고 있지 않아 많은 질량을. 주어 apple, 동사 1, 동사 doesn't, is랑 doesn't. 그래서 사과의 pull on the sun, 태양에 작용하는 인력이 is absolutely tiny. 사과가 달에 작용하는 인력이 크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극도로 작아. 절대적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작다. 확실히 much smaller, 훨씬 뭐보다 더 작은 거야. The pull of all the planets, 모든 행성의 인력보다도 더 작아. 그러니까 사과가 가진 질량이 작아서 사과가 태양에 작용하는 인력도 당연히 작은 거다. The earth has more mass than table, trees, or apples. 지구는 더 큰 이 질량을 갖고 있어. 테이블이나 트리나 나무, 그러니까 애플, 사과 같은 것보다 더 많은 질량을 갖고 있다. So, 그러므로 almost every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어, 실주어, is pulled toward, 어디로 당겨져? 지구로 당겨진다. 그러니까 지구가 질량이 크니까 지구가 자기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을 다 당기는 거야. 어렵지 않아? 자, that's why 하고 그것이 뭐뭐의 이유이다.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that's because로 나오면 틀려? 뒤에 원인이 오니까 내용이 달라져서 자, 그게 자, 어떤 결과의 원인인 거야? 사과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질량이 더 크니까 사과를 당기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 now you might know that 넌 이제 알지도 몰라. The sun, 태양이 is much bigger than earth.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the sun is, the sun has로 만나는 거야. 병렬 구조지, 그치? 자,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태양이 훨씬 더 큰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걸 넌 이제 알아. So, 그러면 이상하다. 달이 질량이 더 큰데 왜 사과가 태양 쪽으로 만나려나? 더 큰 질량 쪽으로 날아가야지. 그런데 why don't apples fly off towards the sun? 왜 사과는 태양 쪽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위치 잘 봐. 두 번째 이유. The reason is that. 이유는 대절입니다. 대절 묶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The pull of gravity also depends on the distance to the object doing the pulling. 자, 왜냐하면 중력에 당기는 힘은 또한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이야? 거리. 자, 주어 프라임, 동사 프라임, 목적어 프라임이네. 그러면 당기는 힘은 의존한다, 거리에. 달려있다, 거리에. 물체까지의 거리네. 당기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에 또한 영향을 받는다. 자, although, 비록, 태양이 has much more mass, 더 질량이 커, 지구보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 지구에. 그러니까 거리도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느껴, 지구가 갖고 있는 그래비티를 더 크게 느낀다는. 요약. The strength of gravity's pull depends on the mass of the objects and the distance to the object doing the pulling. 중력에 당기는 힘은 요거, 중력에 당기는 힘은 달려있다. 질량에 달려있다. 물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 거리, 물체까지의 거리, 당기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에 달려있다. 요약품이었습니다. 다음. 자, 물리학에서 보면 상대성 이론은 필요하다. 주어, 동사, 대절, 목적어 묶어. 때부터 여기 끝까지 묶어. 자,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all equations describing the laws of physics. 물리의 법칙들을 설명하는 모든 방정식들이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어때야 해?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해. 뭐와 상관없이. 관성 좌표계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해. 그럼 여기서 관성 좌표계가 뭐냐면 자, 잘 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인데 관성 좌표계에서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따라서 일정한 속도를 갖는 모든 개가 관성 좌표계에 해당하며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관성 좌표계가 있는데 이거랑은 관계없이 모든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방정식들은 다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성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자세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지문이 아니야. 자, the formulas should appear identical. 자, 그 공식은 자 동일하게 나타나야 해. 자, 여기서 말하는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물체에 대한 현상을 말하는 거야. 물체가 우리가 보여주는 현상이 동일해야 해. Any two observers, 그러니까 이 공간에 지금 나하고 어떤 애가 있어. 그럼 두 사람이 보고 있는 한 물체는 동일해야 한다는 얘기야, 상태가. 그리고 to the same observer, 그리고 또 똑같은 관찰자에게도 또 동일해야 되는데, 근데 이 관찰자는 어디 있어?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어. 다른 시공간에서도 이 의자를 보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다시 이 공간에서 보이는 이 의자나 다른 시공간에서 보는 이 의자가 모두 동일한 상태에 되는 거지. 지금 봐봐, 모든 공식들에 의하면 함께 있는 두 관찰자 외에도 다른 시공간의 관찰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체가 보여야 한다는 얘기야. 자, 조금 추상적인 것들을 잘 잡아 가봐봐. 아, 그렇구나.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는 그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야 하고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의자는 똑같이 보여야 한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얘랑 뭐랑 비교를 하는데 봐봐. Attitudes and values, however, 그러나 태도나 가치관들은 are subjective, 주관적인 것이다. 방금 이건 모두에게 동일해야 하니까 객관성을 띠지. 이게 포인트야. 근데 개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objective들하고 틀리지. 주관적이야. To begin with, 원래부터 태도나 가치관은 주관적이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날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희망이 넘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 자, and therefore, 그러므로 태도나 가치관은 원래부터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들은 easily, 쉽게 altered 된다. 바뀐다. 쉽게 바뀔 수 있어. 태도나 가치관은 바뀔 수 있다. 자, to fit. 여기서 fit이 맞추다니까. 맞추기 위해. 부목이네. 우리의 ever changing, 점점 변하는 상황이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태도나 가치관은 변하게 된다. 자,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어려운 거 막 써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이 결국은 뭐야? 과학적 법칙이나 이런 물리적 칙들은 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들은 주관적이 비교하려고 얘기한 거야. 자, 형광펜이지 잘 봐. 자, thus, 그러므로, 결론이네. The same task can be viewed. 똑같은 일이 보여질 수 있어. Boring, 지루하게 보여질 수 있어. One moment, 한순간에 지루해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자, 여기에 그게 참여하게 하도록 보여질 수 있어. 봐봐, 참여하게 한다는 건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어떤 날은 하기 싫은데, 어떤 날은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디에 boring이고, 어디에 engaging이지만 봐. 그건 왜 그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목표가 거기에 따라서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가 변해? 태도랑 가치관도 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주관적이라서. Divorce, unemployment, and cancer. 이혼이나 실직이나 암 같은 것들은 can seem devastating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뭐 이런 뜻이 있어.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어떤 한 사람에게는. 하지만, 자, 앞에 이게 생략됐어. 이혼, 실직, 그리고 암은 can까지 같이 가야 돼. can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어. 뭐로서? 기회. for growth.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발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성이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성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 Depending on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사람이 결혼을 했거나 혹은 뭔가 이제 그 취직을 했거나 혹은 건강한 상태가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 이혼했는데 결혼을 했고 실직을 했는데 취직을 했고 암이 걸렸는데 건강해졌다.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왜? 주관적인 거니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또 형광펜이야. 잘 봐. it 하고 쭉쭉쭉쭉 가서 여기 대지 강조구문. 강조할 내용이 명사란 말이에요. 강조할 내용. 명사일 경우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어. 그래서 얘네를 강조할 내용이면서 동시에 선행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대시 주격관계대명사 위치로 바뀔 수 있어. 그리고 선행사가 된 복수니까 비동사는 is를 쓸 수가 없어. 그럼 다시 이게 원래 이때 강조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해 볼게. 자, 주관적인 것들은 오직
신념, 태도, 가치관뿐만이 아니다. 한 번 더. 주관적인 것들은 신념, 태도, 가치관뿐만이 아니다. 여기 옵젝트로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선행사들은 다 주관적인 것들에 대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Our brains comfortably change. 우리의 뇌는 쉽게 바꾼다. 우리의 인식을. 뭐의 인식? 물리적인 세계의 인식을 바꾸어. To suit our needs. 우리의 요구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brain 자체도 뭐야? 이것도 주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belief, attitude, value, brain 그리고 또 뭐 있어? 여기 value, attitude 계속 나오지?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것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 왜? 뇌도 내 뇌니까 주관적으로 막 쓰는 거야. We will never see. 우린 절대 보지 못할 거야. 똑같은 사건과 자극을. 왜? 그때 같은 사건과 같은 자극이지만 그때 다르거든. 받아들이는 나 자체가 주관적이니까. 자, in exactly in the same way. 자, in하고 way가 만나는 뭐뭐한 방식으로인데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사건과 자극을 절대 보지 못할 거야. 다른 시간대. 그러니까 이때는 또 내가 시간이 변해서 나의 상황이 또 바뀌어 있겠지. 어떨 때는 저 장면을 보고 참 슬펐는데 어떨 때는 똑같은 장면을 또 봤는데 별로 안 슬프고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자, 요지는 그래서 뭐냐면 Unlike the law of physics, 물리 법칙과는 다르게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우리의 신념이나 태도나 가치는 우리의 이런 것들은 are subjective,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physics, the law of physics는 objective한 거고 이런 것들은 subjective한 거지. 넘어갈게요. 자, when we see an adorable creature, 귀여운 물체가 되겠지? 귀여운 생명체를 우리가 볼 때, 시간 부자절, we must fight, 우리는 싸워야 해. Overwhelming urge, 압도하는 충동이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어떤 충동적인 상황이 있나 봐. 뭐 하려는? 그 귀여운 거를 막 꽉 쥐고 싶은 거야. 그 귀여운 물체가 되겠지? 그럼 cuteness는 이제 앞에 있는 adorable creature가 같은 거겠지? 그치? 그 귀여운 물체를 막 이렇게 꽉 쥐어보고 싶은 어떤 압도적인 충동이 있어. 전 안 그런데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보통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pinch it and cuddle it and maybe even bite it. 꼬집거나 껴안거나 심지어 깨물고 싶을 수도 있어. 이렇게 꽉 쥐거나 꼬집거나 껴안거나 깨무는 이러한 내 충동이 과연 그 귀여운 물체를 없애고 죽이고 해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야.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봐봐. This is a perfectly normal physically thick. 자, 어때? 완벽하게 정상적인 심리적 행동입니다. 자, 하이픈 나오면 즉, 다시 말해. 자, 이게 뭐야? Oxymoron called cute aggression. 아,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불려지는 모순어법입니다. 모순어법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단어가 서로 만난 거지. 그래서 귀여운데 공격적인 거지. 공격적인데 귀여운 거고 이게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데 한 단어인 거지. 모순어법으로. 자, 다시 말해서 귀여운 공격성이라 불리는 모순어법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어떻게 들릴지라도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It's not about causing harm at all. 나왔잖아. 전혀 해를 끼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말 자체가 공격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자, 형광펜이야. 잘 봐. 사실, strangely enough, 충분히 이상하게도 사실은 이러한 충동이 this compulsion may actually make us more caring. 이게 이제 실질적인 모습인 거지. 그 아까 얘기했던 이 귀여운 공격성이 가진 실체는 이런 거야. 자, 충분히 이상하게도 사실 이러한 충동은 여기서 말하는 이 충동은 이걸 말하는 거야. 귀여운 공격성은 사실은 아마도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더 보살피도록 만들 수 있대. 덜 보살피는 거 틀리는 거 레스라면 안 돼. 항상 이렇게 반대 개념을 늘 생각해서 확장해서 내용을 좀 봐. 자, 이 글의 위치를 잘 보고 우리가 이 귀여운 거를 꽉 쥐고 싶고 막 이렇게 껴안고 막 이렇게 꼬집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있는데 그 충동은 오히려 더 그걸 보살피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 귀여운 물체를. 자, the first study 최초의 연구네. To look at 뭐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야? 귀여운 공격성을 살펴보았던, 연구해보았던 최초의 연구는 인간의 뇌 속에서 과연 이 귀여운 공격성에 대한 충동은 우리 뇌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연구했겠지. 이게 실제 주어. 연구는 has now
revealed, 자, has been announced, 현재 드러내고 있나 봐. 어떤 상태를. 연구 결과니까 주제랑 관련이 있겠지? 자, 이 연구 결과가 뭘 드러냈어? This is a complex, 자, neurological response래. 아, 이게 복잡한 어떤 신경학적 반응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귀여운 거 보면 어떤 우리 뇌가 팍 반응을 해서 이런 어떤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기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신경학적 반응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게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몇몇 뇌의 부분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도 단순히 그냥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용을 거치는 거지. 어떤 작용들을 거쳐서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거야. 자, 연구원들은 제시했어. Propose 뭘 제시한다? 대절을 제시한다. 묶어. 주동목이야. 목적 어디까지냐면 뇌 끝에까지. 자, 그러면 이 연구원들은 제시한다는 게 뭐냐면 연구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야. 자, 대절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귀여운 공격성이 주어 프라임. May stop. 멈출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시한다. 동사 프라임. 자, stop us from becoming. 자, 볼게. Stop A from B. Stop A from B. Stop 대신에 keep, prevent, ban, bar, prohibit 이런 거 쓸 수 있어? 의미는 A가 B 하는 것을 막다야. 그럼 다시. 연구원들은 뭐라고 제시하니? 귀여운 공격성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막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야? 매우 감정적으로 과부하된 상태를 막아준다. 근데 봐봐. So, that 나왔지. So A, that B. 너무 A에서 B 하나야. 그러면 너무 A 하게 되어서 그 결과 B하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을 제시한대. 그럼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과부하돼. 너무 귀여워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것 같다. 자, unable 주니까 할 수 없는 거야. Look after가 take care of잖아. 돌보다. 그래서 돌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것 같아. Things, 어떤 것들? That are super cute. 엄청 귀여운 것들. 복수선행사 things. 관계대명사 속의 동사 R 하고 수일치. 수일치하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를 대쓴 거고 관계대명사를 잘 묶어놔 이렇게.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 연구원들은 제시한다. 귀여운 공격성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오버해서 엄청 귀여운 물건을 어떤 엄청 귀여운 것들을 돌볼 수 없게 돼. 너무 감정적으로 과부하돼서 이 엄청 귀여운 거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아준다고 제시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귀여운 공격성 덕분에 우리가 귀여운 것들을 더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오히려. 자, 귀여운 공격성은 may serve as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지도 몰라. 자,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tempering mechanism이 조절 장치, 조절 기제 뭐 이런 뜻이야. 조절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지도 몰라. 이게 선행사야. 단수 선행사니까 자, 관계대명사절 묶을게. 이렇게 끝까지. 자, 허용해주는 조절장치인데 얼로 S 붙었지? 단수사용사니까. 자, 뭘 허용해줘?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무조건 얼로 쓰고 목적어 쓰고 투 써야지. 우리가 기능을 하도록 허용해주는 조절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Actually, 사실상 자, 얼로 어스 투에서 또 빠졌어. 생략된 거야. 사실상 투 테이크 케어 원래는 투 케 투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한 거지. 돌볼 수 있게 해준대. 무언가를. 근데 어떤 무언가야? 우리가 처음으로 인지한 거. 뭐뭐라고 인지하다. 원래 perceive A as B거든? 근데 지금 A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관대절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극도로 정말 압도적으로 귀엽다라고 인지한, 처음으로 인지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사실상은 돌볼 수 있게 허용해주는 조절장치로서 역할을 한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귀여운 공격성은 역할을 할지 몰라, 조절장치를. 근데 어떤 조절장치를 잘 모르고. 우리로 하여금 기능을 하게 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기능을 하게 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조절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구나. 오히려 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돌볼 수 있게 되는구나. 근데 어떤 걸 돌봐? 우리가 처음으로 인지한 것. 어떻다고 인지한 것? 압도적으로 귀엽다고 인지한 것을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조절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근데 여기서 perceive A as B인데 목적어 A가 없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여기 A가 없고 바로 as가 붙었지. 압도적으로 귀엽다, 귀여운 것으로서 인지한 것. 이 사람이 S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대. 설명을 했대. 자, 제목부터 보자.
cute aggression helping us care for something cute. 자, 귀여운 것들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는 귀여운 공격성. 귀여운 공격성인데 도와주는 거지, 우리를. 돌보도록, 귀여운 것을.